왜 여호와도 섬겼다가 딴짓도 했다 그러느냐? 우리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때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땐 외면하기도 하시고, 어떤 땐또 심한 데다가 밀어내시는 것이 신앙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는 기도고 해답은 없습니다. 이건 뭔가 하는 문제가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우리의 기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왜 우리의 기대와 소원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최악의 자리까지 밀어넣는다고, 현실이. 하나님은 답하지 않고. 그럼 뭐가 남느냐? 밀리고 밀리고 맨 끝에 가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다 부서지고 정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비명이 나온다는 거죠. 신앙 현실은 뭐냐면 생존에 급급해야 됩니다. 눈 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입니다. 뭐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면 최소한 세상 인생보다는 우리가 나은 인생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아니라는데 우리가 계속 기라고 우기고 그리고 분통을 터뜨리고.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최악의 상태로 밀립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대드는 일밖에 없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의 기대와 소망과 값싼 해답들을 다 벗겨낸 다음에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어떤 오해, 왜곡, 기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우리의 거짓말들을 벗겨내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계속 몰아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질문에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신앙의 현실이요. 신자들의 당연한 신앙 경로입니다. 실패와 혹은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게 일한다는 걸 안다면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생존 경쟁인 걸 안다면 타협하고 살수 없는 실력이라면 그 타협이 결국 나를 뭘 만드느냐는 자리로 올라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의 도전에 완벽한 신앙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약속은 있는데 답은 안 주어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 몸부림과 그 원망이 지나가야 할 고비고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고비고비들로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순진무구하자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시간, 경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짓말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거기에는 탄식이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실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은 비로소 하루를 신앙인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잠자리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늘 반복되기를 바랍니다.